커다란 나무가 뿌리채 뽑혔습니다.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났고 바닥에는 건물 잔해가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. 산사태가 발생한 건 오늘 오후 2시 20분쯤입니다. 뒷산에서 토사와 나무가 한꺼번에 쓸려 내려와 1층짜리 경로당 건물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. 사고 당시 경로당 내부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. 나무 이 가지가 치면서 확 날아가면서 경로당 할머니 경로당 이게 와르락 소리 나는 거야. 내다보니까 한번 이건 엎어지고. 부산기상청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뒤 두 번째로 많은 시간당 13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. 부산의 한 중학교 교실이 물에 잠겨 학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. 학교 뒤편과 운동장에는 커다란 폭포가 생겼고 정문 앞 도로는 힘없이 내려앉았습니다. 이미 운동장하고 도로에 물이 차가지고 기간을 이제 포기하고 학생들에다 4층, 5층으로 학생들 이제 대피를 시켰습니다. 물이 이제 한 무릎 정도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119 대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하철역도 물에 잠겨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됐고 온천천이 범람하면서 극심한 퇴근길 정체를 빚었습니다. 빗물이 과다 유입되면서 고리원전 2호기도 가동을 멈췄습니다. 물에 잠긴 차 안에서 시신 두 구가 발견됐고 골목길을 걸어가던 할머니가 물에 휩쓸려 숨지는 등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. 부산일보 이대진입니다.